네, 안녕하세요. 연하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14일 상하이 이코노미는 어제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중국 종목이죠. 은첩고분을 관련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는데요. 은첩고분은 창신 신소재라고도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은첩고분이 주로 하는 일이 분리막을 만드는데,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분리막이라는 소재는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 소재로서 한국 투자자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신증권의 지난 10일 날낸 보고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은첩고분이라는 회사는 분리막에서 글로벌 선두업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장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고신증권이 내건 이제 제목만 봐도 수요가 왕성하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게 분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막 선두 회사가 앞으로 확산을 좀더 가속화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은첩고분이 그 생산 능력을 캐파를 늘리는 그런 투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고신증권이 내용을 다루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일단 은첩고분이 상하이 자회사인 상하이 은첩이 생산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고성능 리튬이온 에너지 분리막 생산 라인을 16개 그리고 코팅하는 생산 라인을 39개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투자금은 58억 위안을 쏟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리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가면서 전기차 배터리, 거기 배터리 소재 시장까지 많이 커가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순이익 성장 전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고신증권은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순이익 증가율을 22%, 66%, 43% 각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프 보시면요. 중국 내 분리막 생산 능력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 막대가 은첩고분이고요. 나머지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생산 능력이 한 라인당 얼마나 많은 그 규모의 여기 세로 축에는 이제 그 제곱미터를 뜻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할 분리막 생산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고, 고신증권은 여기 쉬조빠파라는 표현도 썼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분리막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동력 배터리 시장이 고속 성장하는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은첩고분이 또 해외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분리막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은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일본, 한국, 중국 분리막 회사별로 이제 또 고객사가 어디가 있는지, 배터리 회사들이 어느 배터리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지 이 테이블로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은첩고분이고 고객사로 한국에서는 이제 LG화학, 그리고 여기 삼성 SDI 이렇게 고객사로 은첩고분이 두고 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에서는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입니다. BYD 기타 등등 꽤 많은 글로벌리 선두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고신증권이 최종적인 투자 의견으로 看好公司的 成本 优势和海外市场 拓展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면은 이제 원가 우위랑 해외 시장 개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고신증권이 평가를 한 것이고, 투자 의견으로는 여기 비중 확대, 아웃웨이트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가장 큰 리스크로는 이제 전기차 판매랑 그리고 리튬이온 소재에 대한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현재 지금 증설에 나서고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늘려도 다 소화가 될 것이다. 이러고 거신증권은 그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시경제 지표로는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입 지표가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중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시장 컨센보다는 회복세를 더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이 18.1%, 수입이 6.5%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수출이 12.9%, 수입이 5.1%였고요. 당연히 이제 무역 흑자도 예상치인 720억 달러보다 높은 78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한 해 전체를 보면요. 수출은 3.6% 증가했지만은 수입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1.1%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 흑자는 5,35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14일 상하이 이코노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였습니다.